안녕하십니까. 이리TV입니다. 이리TV 집에 까꿍이라는 페니슐라쿠터를 키우고 있는데요. 이 페니슐라쿠터 성장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까꿍이 사육한 지 현재 5개월이 지났는데요. 처음 왔을 때는 2-3cm였는데 현재는 6cm입니다. 최근 까꿍이의 성장이 늦는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. 다른 사육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1-3cm 월평균으로 큰다고 하더군요. 우리 까꿍이는 0.8cm가 큰 게 되겠죠? 간식도 잘 먹는데 다른 분들의 말과 차이가 심합니다. 저와 같이 잘 안 큰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. 그래서 까꿍이 원산지 플로리다 거북이들의 성장률을 조사해봤습니다. 우리 까꿍이 원산지가 플로리다예요. 그래서 플로리다 거북이들이 얼마나 크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. 2015년도 따끈따끈한 논문이고 뭐 안 따끈따끈한 논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좀 최근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저자분들이 계십니다. 내용을 보면 플로리다 안에 있는 뭐 프로텍팅 스프링 시스템, 그러니까 봄철마다 뭔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. 생물을 얼마나 컸는지 잘 있는지 뭐 요런 거예요. 그로부터 옵설부터 관찰이 되었는데 미성숙한 거북이들이 익스테셔널 그로스로 에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례적인 성장률이 관찰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뭐 시스템, 뭐 동물을 검사하는 시스템에서 미성숙한 거북이들의 이례적인 성장률이 관찰되었습니다. 약간 요런 내용의 논문입니다. 그래서 왜 이례적인 게 들어가 있나 좀 궁금했었는데 이전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거북이가 얼마나 컸는지 뭐 요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논문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거북이들이 더 빨리 크더라. 약간 그래서 이례적인 성장률 이 앞에 나온 거고 관찰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거북이들이 다른 논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성장했다 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는 다 볼 필요는 없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콕 집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이블 1에 보게 되면 페니슐라 쿠터와 같은 학명을 가진 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CL 거북이의 최대의 등딱지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 등딱지 길인데 앞쪽에 보면 제일 긴 등딱지 부위를 측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CL이 제일 긴 등딱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여기는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어요. 여기 앞쪽부터 보시게 되면 섹스라고 되어 있는데 수컷 거북이 5마리, 암컷 거북이 5마리, 그러니까 각각 5마리씩 측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. 1차 포획에서는 뭐 요렇게 측정이 됐고 2차 포획에서는 요렇게 측정이 됐고 이거에 대한 사이의 날짜는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얼마나 성장률을 가졌냐면 요만큼 컸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성장률은 요만큼 컸다. 그리고 1년 동안 몇 퍼센트 컸냐, 77.4%씩 컸다 라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저자분들이 결과를 내놓은 게 있어요. 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요, 페니슐라 쿠터는 3cm에서 7cm 가량 1년 중 컸고 남자 거북이는 4cm 가량 평균 컸고 여자 거북이는 5cm,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남자 거북이는 53.6%, 여자 거북이는 74.4%가 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재밌게 보실 게 뭐냐면 남자 거북이와 여자 거북이의 평균 성장 이 다릅니다. 평균 성장 차이가 13.55 정도 나니까 대략 1.3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. 1년에. 그러니까 여자 거북이가 더 빨리 크는 거야. 남자 거북이는 더 여자 거북이에 비해 안 크고 이런 의미입니다. 그러니까 내 거북이, 우리 집 까꿍이 왜 안 커요? 우리 집 거북이 왜 안 커요? 이러면 우리 집 거북이는 수컷 거북이일 가능성이 높아. 내 여기서 3cm에서 7cm 사이에 크는 거북이 한정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 거북이가 1년에 3cm에서 7cm 가량 컸는데 다른 거북이에 비해서 적게 커요, 안 커요, 이러면 내 거북이는 수컷 거북이일 가능성이 높구나, 내 거북이는 다른 거북이보다 빨리 큰다, 이러면 암컷 거북이가 될 가능성이 높구나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. 우리 집 거북이는 2cm 큽니다. 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니슐라 쿠터는
사람이 키웠을 때 30cm 정도 큰다고 이 논문에도 내용이 있어요. 그 속의 부분에. 그러니까 우리 그 거북이는 월 2cm 크면 거의 다 크는 거예요. 1년이면. 근데 거북이가 성숙할 때 기간이 3년에서 4년. 그러니까 성체가 됐을 때 내가 성숙해서 자손을 번식시킬 때 3, 4년인데 이때까지만 성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벌써 1년이면 뒤면 23cm가 된다. 와, 빨리 큰 거지. 6cm면 다 큰 거니까 사람이 키우면 그런 내용이 됩니다. 그래서 월 평균 여러분들이 0.6cm 정도 크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거북이들보다는 우리는 더 환경이 좋잖아요. 사육 조건이나 먹이도 많이 넣어주니까. 그러니까 이거의 평균이 연평균, 아, 월 평균 0.6cm였어요. 그래서 0.6cm보다 크면 된다. 내 거북이가 좀 다른 거북이 안 큰다고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거북이가 수컷 거북이겠구나 하더니 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. 그리고 댓글에 이런 댓글이 아까 말했듯이 2cm 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또 거북이가 잡았을 때 그 성장이 좀 달라. 그러니까 5cm 거북이를 잡았냐, 6cm 거북이를 키우고 있냐, 10cm 거북이냐, 13cm 거북이냐에 따라 연 성장률이 달라 보여요.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9cm에서 10cm가 연 3cm 정도 이렇게 컸잖아요. 제일 작은 게 3cm, 제일 큰 게 3.5cm. 여긴 그냥 10cm라고 제가 할게요. 근데 여기에 보면 작은 거북이들이 또 저 작은 거북이들은 4cm, 6cm 컸습니다. 그러니까 거북이가 6cm 이하일 때는 더 빨리 큰 거예요. 97.4%니까 더 빨리 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2cm라고 댓글로 이렇게 단 게 아마 작은 거북이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 태어나서 10cm 가량 그 기간에 폭풍 성장을 하는데 그 폭풍 성장 하는 거북이를 측정했으니까 아마 2cm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 뒤로는 좀 성장치가 조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. 암컷 거북이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여기는 8cm 정도, 10cm 이상이 없는데 이 8cm 거북이도 큰 거북이를 잡았을 때 좀 성장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. 이렇게 확실히 그 차이가 보이니까 처음에는 확실히 빨리 크는 게 맞아요. 뭐 2cm든 그렇게 커도 크지만 나중에 10cm 가면 좀 성장하는 속도가 좀 느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댓글로 2cm 큰다라고 했던 건 아마 작은 거북이 개체라 그 정도 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10cm가 가면 좀 성장하는 속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좀 재밌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악어가 있어요. 플로리다에도. 근데 이 악어 내장을 보니까 이 페니슐라쿠터를 먹고 큰데요. 다른 거북이나 뭐 다른 파충류도 먹는데 이 거북이들을 주식으로 하는 것 같아. 이 악어 때문에 이 논문에 나온 거북이들이 조금 더 빨리 성장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악어한테 계속 잡아먹히니까 안 잡히려고 몸을 더 빨리 키우는 거야. 성장을 하는 거야. 자손을 또 빨리 번식시키고 이렇게 추측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또 요런 게 맞나 봐요. 뭐 하이들리아 뭐 요런 수초가 많은데 이 수초를 먹고 더 빨리 큰데 더 빨리 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초가 빨리 자라니까 이거를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페니슐라쿠터가 수초만 먹는 것 같아요. 나는 되게 고기도 먹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초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. 예, 채소를 많이 먹이자 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우리 꼬북이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딱 정의해 놓으면 요 3cm에서 7cm 사이에 크기만 하면 건강상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내 거북이가 조금 덜 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수컷 거북이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1위TV였고요.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 조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까?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!